자, 디올백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적견자인 최재현 목사 앞에서 전화 통화를 받습니다. 금융위원 누굴 임명하라고 청탁 전화를 했습니다.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취재 대상이 된 취재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건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함정 취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실은 김건희가 안방을 6월 달에 간 거니까 그리고 최정부가 언론이냐 기자증 봐. 기자증 보자고 임마. 아유 하지 마시고. 아, 욕하면 안 되지. 너가 저 놈이 욕을 해야지 뭐 너는 이거 같지 않은. 아 기자증 봐 임마. 저 패륜 좀 구사. 패륜 좀 구사. 김재명 구사. 한국 가기 전에 악수나 한번 하시죠. 아예 좀 비껴줘. 그래도 우파두지는 깜빵 한번 갔다 오더니 정신 차려서 조용한다. 얘도 갔다 와야 돼 전부 다. 한번 갔다 오니까 맛을 알겠지.